비가 오죠? 녹색 신호입니다. 네,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녹색 신호 잘 가고 있는데, 에이쿠, 블박차 빠르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뛰어 들어오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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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달리는 폼이 딱 됐네요. 네, 전력 질주. 여기에서 사람 들어오네요, 여기. 이거 잘 안 보입니다. 맞은편에 불빛 때문에요. 저쪽 맞은편 쪽 차만 보고 뛰어요. 옳지. 2차분 내내 빨리 뛰었다. 이쪽도 봐야죠. 뛰더라도 반만 뛰세요, 반. 여기 섰다 오세요. 그런데 그냥 뛰어 들어와서 부딪힙니다. 설령 진짜 내가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반만 하세요, 반. 먼저 반만. 그리고 중앙선에 서 계세요.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때리진 않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비 오는 새벽 6시에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1. 블박차 잘못 없다. 2. 차대 사람 사고는 어차피 차가 치료비는 무료되고 차가 가해 차량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분은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가해차가 돼야 되고, 그리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된다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99%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렇게 뛰어드는데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검은 옷을 입고.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오는 무단횡단자 잘안 보이고, 건너편에 불빛 때문에 더안 보이고, 블박차 과속한 것도 아니고, 속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블박차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저건 백대형이라는 의견입니다. 요즘 법원에서 저런 경우 백대형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런 게 백대형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40 내지 50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50에서 20% 감속하면 40이죠. 뭐 40보다 조금 더, 예, 안 빨라 보여요.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이겁니다. 20대 초중반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네요. 경찰은 인사사고로 저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저 대인 접수해달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 차량으로 확정되고 범칙금이 벌점 부과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가 필수적이랍니다. 범칙금 내야 되나요? 벌점 부과되는 게 맞나요? 저는 5일, 내일이죠? 내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사고, 아무리 차대 사람 사고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여러분들의 99%는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99%. 저걸 어떻게 피해?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신호등. 다시 한번 보면, 중앙분리대가 쭉 있었어요. 쭉 있고, 녹색 신호예요. 여기서 녹색 신호 막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튀어나오면 저걸 어떻게 피해? 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고, 만일 자동차가 찌그러진 게 있다면 저 무단횡단자가 다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경찰 그 용지에 차대 사람 사고는 차를 가해자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차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잘못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도록 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에서 자동차를 차대 사람 사고는 차를 가해자라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합니다. 벌점 10점, 아니요. 범칙금 4만 원 안전운전 불이행, 그리고
안전운전물에 대해서 10점. 그리고 사람 다친 거 2주 진단이면 5점인데 반 깎아주겠죠. 그러니까 2.5점이니까 반 내리면서 2점. 4만 원과 12점을 부과한다고 할 겁니다.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즉결에 가야 돼요. 즉결 심판에 가야 돼요. 즉결 심판 가면은 기각이 될 겁니다. 그럼 경찰은 안전운전 불행으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사가 무혐의 해주든가, 아니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면 법원에 가서 또 재판해야 돼요. 그거 재판하고 진짜 힘들어요. 즉결 심판 한번 가야 되죠. 검찰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래 내가 4만 원 낼게, 그래 벌점 맞을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수긍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99%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잘못이 없는 99%, 90%는 잘못이 없다는 게, 이것이 전체 운전자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여기 1,500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1,500명, 시청자 1,500명 중에 100명의 의견인지는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요, 차대 사람 사고도, 차대 차 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리잖아요. 차대 사람 사고도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리자고요. 차대 차 사고는 51대 49로 나누잖아요. 조금 더 잘못한 차를 가해자로 하잖아요. 1차량으로 하잖아요. 차대 사람 사고도 무조건 내 차를 가해자로 그러지 말고요. 차에게 잘못 있음. 차에게 잘못 있지만은 피해자 잘못이 더 큼. 차에게 잘못 없음. 이렇게 한 셋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더 표시하게 돼. 그럼 그거, 아, 차가 더 잘못했는지, 보행자 잘못했는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우리 과실 비율은 그것은 민사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좀 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차가 다친 사람이 피해자잖아. 다치게 한 사람이 가해자잖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해자가, 일단은 가해자지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잘못이 없을 땐 잘못 없다라고 과감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렇게 교통사고 처리 지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